오늘도 자꾸 이렇게 하루하루가 흘러만 가는데 8월이 엄청 춥습니다 여러분. 엄청 추워요. 물이 흐르고 있는 와중에 얼었어. 여기도 지금 흐르고 있는데 여기 위가 다 얼었어요. 저희 하드탑 여기 있고요. 차 위에. 밤에 폭설일 거라고 얘 눈 온다 하더라고요. 끓여 먹으면 상관없다는데? 끓여 먹으면 괜찮죠, 여러분? 아, 옛날엔 다 이런 거 먹었잖아. 게다가 외투 보면 저런 물에서 감염된다고? 영가실? 아니, 뭐지요? 새벽에는 영하 15도 이상 나가겠다고? 여기 근데 기본이 철원이 20에서 25도라는데? 우리는 죽인다, 여러분. 진짜 죽이죠. 어? 오빠 저 차 한 대 들어오는데? 여보세요? 문을 여시오. 네. 공청회 사는데요. 예. 아, 그래요? 예. 코칭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 간첩인지 알고요? 아, 저희요? 간첩이요? 아, 저희가 어디가 봐서 간첩. 간첩 아닌데. 간첩. 아니, 아니었어. 아니야?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네. 간첩이야. 아, 안녕하세요. 아, 깜짝 놀랐네. 아, 그래서 우리가 그게 간첩으로 보이나? 진짜 간첩이 진짜인지 알았어. 간첩으로 보이나 했어. 아, 이런 경우가 또 처음이라. 아, 나 씨. 잠깐. 군에서 나왔다 그러고 하는데 간첩으로 보여요. 그러면서 신분 조회 하는데. 그랬어. 여러분들 저 뒤에 보이는 폭포가 뭐냐면 원래는 온천이래요. 온천인데 뜨거운 물이 나오다가 너무 추우니까 얼어버린 거야. 아, 원래 온천이라고? 대박이지 않습니까? 우와, 온천 대박. 동무들 추천 박으라. 매니저 추천 안 늘은 아새끼들 전부 다 아버지 탕강으로 보내라. 오늘 시커먼 거 보니까 눈 겁나 내릴 것 같아요 이미. 네. 밤이랑 호박 고구마 세 개 할게요. 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 그치 밤에 야생 동물 간혹 다니죠. 우리 그 여러분들 다 왔다 갔는지 안 왔다 갔는지 보면 알잖아. 발자국이. 발자국이 있잖아. 아침에 한번 보여드렸잖아 발자국 남은 거. 새 왔다 가고 씨 멧돼지 고라니 나왔다가 딱 봐도 철원 아닙니까? 딱 봐도 여기는 눈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눈발 날리는 거 보이죠? 눈은 계속 보고 있고요. 눈도 많이 쌓였어. 지금 여기가 강이에요. 한탄강 상류. 한탄강 얼었고 바로 강 앞에다가 쳤어요. 저희 강 앞에다가 자리 잡았습니다. 자, 호박 고구마 얼마나 잘 익었는지 보겠습니다. 자, 호박 고구마. 빰빠밤, 빠빠바밤, 절단시. 아, 뜨거워, 씨. 짜잔! 와, 잘 익었다. 이번에 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 잘 익었죠? 맛있겠죠? 야, 근데 겁나 추워진다, 여기. 급 추워지는데? 급 추워진다. 빨리 가셔야 되겠는데요?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요? 오빠 이거 어떤 요리 중이냐고요? 이제 요리해야죠 여러분. 지금 여기다 물 끓이는 거는 된장국. 아니야 오뎅. 오뎅이야? 어묵. 자, 하드탑 차 위에 텐트 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차 위에 텐트. 여기서 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전핀 열고요. 예, 저희 잠자리는 그래서 텐트를 따로 안 치고 그냥 밖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밖에서. 자, 올라갑니다 여러분. 한순간입니다. 잘 보세요. 얼었어. 얼었네. 올라갑니다. 쭉. 에어라. 툭 치면 그냥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에어라. 창문이 여기로 열려져 있네. 이쪽에서 자면 되네, 잠자리는. 자, 이렇게 여러분, 한순간이죠? 자, 차 위에 텐트라고 해서 하드탑 텐트. 좋죠?
안에 잠자리는 다 세팅이 되어 있어요, 침낭이. 그리고 사다리 내리면 돼요, 사다리. 자, 여러분, 사다리 했습니다. 짠짜잔, 짠짜잔. 자, 잠자리. 성인들의 아이 한 명인데, 저희 핫도님이랑 저랑 딱 자기 좋게 되어 있어요. 자, 위에 방 뭐 올릴 수도 있고, 여기 창문도 있고, 열 수도 있는. 그리고 여기 포켓 양쪽으로 있고, 옷걸이 있고요. 잠자리가 안에 이렇게 미리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텐트를 따로 앉혀도 되고요. 추울 때, 눈 올 때, 비 올 때 번거롭지 않습니다. 어이살님 잘 가요. 조심히 올라가세요. 눈이 점점 많이 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 눈이 점점 많이 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오뎅탕하고 꼬치 삼겹살 할 거 준비할게요. 아, 글은 잘 읽어드려요. 건빵님들 글은. 어? 됐어. 프랑스. 삼겹살 꼬치 하고요. 칼같이 생겼대, 칼처럼. 저거에서. 삼겹살 꼬치 구이하겠습니다. 그런 것까지는 없어. 아, 좀 얇아서. 어. 있는 대로 그냥 달라, 담아달라 그랬어. 아, 여기 삼겹살이 없대? 아니, 그렇게 쓰러져 있어 파는 거야. 아. 정육점, 제대로 된 정육점이다. 정육 코너 있는데. 보여드려, 한번. 보여드려. 우와, 맛있게 잘 됐다. 우와. 익은 다음에 여기다가 소금을 끼얹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소리가 들려야지. 설탕이 들어가서 달달하면서 짜네요. 진짜 맛있다. 이게 쌈장이랑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이렇게 먹어도 진짜 맛있어요. 설탕을 처음에 했더니 모르고 뿌린 게 달짝지근한 것도 맛이 있다. 뼈도 그냥 다 씹어 먹어도 돼. 고기 하나를 한 줄. 잘 보세요, 여러분. 짜맞게 하는 거. 네. 끓였어? 네. 묻히지도? 조심해. 기름이 튀었어. 여기다가 우선 설탕을 좀 펴. 설탕을 스푼으로 한 반 스푼 정도. 아, 한탕강이 뜻이 한 여울, 큰 여울을 뜻한다고 그래요. 고춧가루 하나, 청양고추, 만두 있으면 만두도 넣어도 되고요. 근데 오늘은 만두 안 갖고 왔어요. 저번에 안 먹어가지고. 짜박이 뭐 드릴게, 짜박이. 짜박이, 짜박이, 짜박이. 짜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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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박. 짜박, 짜박, 짜박이. 짜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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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박. 짜박, 짜박, 짜박이. 오뎅탕도 잘, 오! 오뎅탕도 잘 됐다. 다른 반찬 다 필요 없어. 저 하나면 끝. 여기다 올려도 될 것 같은데. 어? 여기다 올려도 될 것 같아. 오빠 그렇게 먹어. 난 시원한 게 좋아. 생각이나. 자, 여러분들 자박이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먹어보면 깜짝 놀랄 걸요. 맛. 총각이 맛있지. 먹어봐요.